첫 번째로 10월에 추천할 곳은 가막산인데요. 가막산이 원래 10월 초에 아스타쿠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개화 상태가 그렇게는 좋지 못해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조금 실망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준비해서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막산 아스타쿠카는 지금 방문하셔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는 길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비가 되고 새롭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소식이 여기저기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말보다는 평일 오전쯤에 방문하는 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매력적인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의령, 호국, 친수의 숲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곳은 사실 뎁사리를 보려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뎁사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최신 근황을 검색해보니까 이 뎁사리를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심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이제 슬슬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는 뎁사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9월 말쯤 10월 초에 방문하시면 핑크뮬리까지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가을꽃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9월 말이나 10월 초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뎁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을꽃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정말 넓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즐길 정도로 가을꽃을 듬뿍 느낄 수가 있는 의령의 매력적인 명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0월 초가 되면 역시 정읍에서는 정말 하얀 구름이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절초를 가득 만날 수가 있는데요. 무려 한 5만 평이 되는 부지에 구절초가 가득 있어서 아름다운 가을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이 정읍 구절초 공원은 아침에 많이 방문들 하시는데요. 안개 낀 날 이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방문하는 곳입니다. 꼭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아침에 오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구절초가 이렇게 가득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구절초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을 꽃들도 만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시원해진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읍 구절초 공원에서 가을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성 황룡강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황룡강에도 매년 가을이 되면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무려 10억 송이가 심어진다고 하는데 황룡강을 따라 정말 아름다운 가을 꽃들을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해바라기를 넓게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특히 뚝방길을 따라 해바라기가 너무나도 예쁘게 심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분은 밑에 계시고 사진 찍히는 분이 뚝방 위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나도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사실 해바라기를 이렇게 가득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을에 가장 마지막에 해바라기를 이렇게 예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장성 황룡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을 꽃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좋지만 해바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장성으로 꼭 한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이 되면 갈대와 억새가 가득한 가을의 명장면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봤던 억새 군락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아마 부여에 있는 나래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끝없이 펼쳐진 은빛 물결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곳인데요. 거기에 사람까지
없어서 오롯이 이 가을에 억새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곳입니다. 저는 거의 2년 연속 갔다 왔는데요. 갈 때마다 너무나도 좋아서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와 억새는 타이밍을 조금 잘 맞춰서 방문하셔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실시간 상황을 검색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문인데 그 전에는 이미 다 져버려서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찐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부여 나래공원 억새 군락지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대 명소로 찾아가 보겠는데요. 바로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갈대와 억새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앞선 나래공원은 정말 만발해서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 같은 날에 신성리 갈대밭을 갔었는데 이곳은 아직 갈대가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성리 갈대밭도 정말 넓은 부지에 갈대가 가득해서 피어나기만 하면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명소고요. 하지만 햇빛이 강하면 피할 곳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준비하고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꼭 실시간 현황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봤던 갈대 명소 중에 정말 아름다웠던 곳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강진만 생태공원입니다. 저는 순천만도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절정에 갔다 와서 그런지 강진만 생태공원도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순천만보다는 확실히 방문객이 적기 때문에 조용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멀긴 하지만 강진만 이 갈대밭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을이 되면 한 번은 꼭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정말 가을 하이라이트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번에는 고령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바로 대가야 어북실입니다. 고령에도 봄과 가을이 되면 계절에 맞는 꽃을 즐길 수 있는 어북실이 있는데요. 가을에 방문하면 코스모스, 백일홍, 핑크뮬리, 뎁사리 등 다양한 가을을 즐길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사실 앞선 곳보다는 부지는 조금 작기 때문에 다소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북실과 함께 그 옆에 있는 대가야 수목원까지 방문을 해서 즐긴다면 원 플러스 원의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기 다른 매력의 가을을 즐길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논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코스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남서원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서원 앞 코스모스라고 해서 그렇게 넓진 않겠다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넓은 부지에 그리고 마치 다랭이 논처럼 단이 달라지면서 코스모스들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도남서원과 어우러지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는데요. 그래서 코스모스 단 한 가지이지만 정말 가득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도남서원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인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직까지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진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짧지만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기 위해 여러 곳으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